Squid Game has become the biggest series launch in the history of Netflix, drawing views from over 110 million subscribed members as of October 12th. Being certified fresh on RottenTomatoes.com, it has become the number one show on Netflix in the United States and has been met with critical acclaim. But some observers say that on the flip side of its popularity, Squid Game has exposed the dark underbelly of Korean society that has been plagued by a growing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So how do Korean viewers of the show feel about this grim reality? SNS만 봐도 다 그걸로 구배돼 있으니까 저희들의 대화 주제도 오징어 게임 같은 걸로 이제 많이 이어가지고 뭐 패러디물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아, 오늘 오전에 넷플릭스 CEO가 그 트위닝을 입고 화상 회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좀 더 많이 실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넘길 때도 막 외국인들이 달고나를 만든 영상을 막 올리고 오징어 게임이 영향력이 되게 크구나 싶었어요. 일단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이제 한국의 전통 놀이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신선한 콘텐츠인 것 같고 지금 한국 사회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경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선진국일수록 양극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지금 상황이 많이 공감을 사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돈 때문에 사회가 움직이고 이런 일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공감을 하는 거 아닐까. 주최자가 말하기를 이 게임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그 실상에는 플레이어들을 약간 조종한다 그래야 되나? 약간 시키는 그런 권력자들의 모습도 약간 비슷한 것 같고요. 돈 앞에서 목숨이나 이런 게 좀 더 뒷전이 되는 게 돈이 제일 중요시 되는 게 거기서 엄청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싸울 때 이제 최후의 1인이잖아요. 어차피 상금을 받는 부분이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도 경쟁에서 이제 좀 비롯된 것도 있는데 자기의 이익을 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이렇게 현실에서 좀 반영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만 나온 거잖아요. 열심히 살았던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빈익빈 부익부 딱 그게 격차가 많이 느껴졌던 거에서 돈과 그 권력으로 자기들의 약간 요깃거리로 사용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게임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군가 좀 부유한 그런 사람들 등장 그런 이제 연출된 부분이 저도 보면서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다른 부에 의해서 또 다른 부가 움직인다는 거. 그거 보고 좀 놀라웠었고요. 좀 그런 거에서 오는 괴리감? 저는 맞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좀 많은 사람들이 마약이나 뭐 그런 게 빠져서 살고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좀 미국은 그런 나라다라는 이미지를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맞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서 굳이 숨기는 것보다는 보여줌으로써 조금 더 바꿔야 할 부분은 바꾸는 게 맞다고 좀 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정적 이미지보다 촬영하는 기법이라든가 연출하는 기법 이런 거에 좀 놀라워하는 외국인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외국에서 도입을 하려고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용보다는 좀 그런 실리적인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 같고 그 문제를 이제 그냥 한국에서 드라마화만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낸 거로서 그냥 한국인들은 약간 이런 양질의 콘텐츠로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해가지고 좀 더 한국 사회가 발전하지 않을까.